지금부터 사단법인 담소의 창립 60주년을 기념으로 경상북도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제21회 전국 한시 백일장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금례를 하겠습니다. 아양루 현판을 중심으로 좌우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상업 반갑습니다. 바로 아양루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당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일장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시 백일장을 주최한 사단법인 담수의 서정아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백일장을 주관하시는 담수의 아양금사 김기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오신 분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상호 안동에 오신 여문시의 회장님, 정상호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안동에서 오신 이창섭 영가시의 회장님. 예. 부산에서 오신 이종영 공산 음사 전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부산에서 오신 김창규 보인 한시의 회장님. 예. 이한식 황한시의 회장님. 예. 상주의 한시의 우의대 회장님. 예. 문경 한시의 고근한 회장님. 영주 한시의 나종태 회장님. 예, 모두 고맙습니다. 빠진 분은 다음에 파악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한시 백일장을 주관하는 아영음사 김기창 사장님의 대사를 하시겠습니다. 경향 각지에서 오신 사백님,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담수회 서정혜 회장님, 조금 전에 이제 동구청 등 기관에서는 오늘 너무 바쁘셔서 아무도 못 오셨고, 우선 소개하신 대로 각 지역의 회장님 중심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우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아양음사 총무로 봉사해 오다가 6월 1일부터 음사 사장직을 맡은 김기찬이라고 합니다. 아양음사가 백일장을 개최한 지 21회가 되었는데, 지상이든 현장이든 백일장 시제가 늘 아양루를 넣어서 글을 짓다 보니까 아양루의 추색, 뭐 추성, 다음 주흥 등 주로 아양루를 소재해서 글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23일 국립공원으로 성격된 팔공산을 주제로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으로 백일장 시제로 하였습니다. 예,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팔공산의 동화사, 비로봉, 동봉, 서봉, 그 다음에 주로 말하는 그 관봉 등을 한 번쯤은 다 다녀가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계절에 좋은 날씨에 즐거운 마음으로 경장 옥구로 명시를 지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2시에는 회순에 보면은 끝부분에 특강 아양루 탐세 강숙윤 박사 그 요 안에 지금 저 루에 가면은 여러 식구가 많이 걸려져 있는데 주로 초소도 있고 뭐 이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숙윤 박사께서 많은 연구를 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봉투 속에 유인물로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이용해가지고 쉬고 점심 드시고 그다음에 이 아양루에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약 생각하기는 한 30분 이래 예정을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분의 그 다음에 아양루가 있는 이곳은 아양루 바로 앞이 금호강입니다. 영천댐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온 물이 금호강을 이루고 여름이면은 분수대가 있어가지고 폭포처럼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아마 관청에서 누구 바빠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동천 유원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야외로 이래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사람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백님들이 불편한 점도 너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리 양해해 주시고 참가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회를 주관하는 아양음사 김기창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1회 전국 한시 백일장을 주최하는 사단법인 담수의 서정학 회장님의 격려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시 동호회 시백 여러분 그리고 지역 유림 여러분 푸른 하늘 더 높은 중추가절에 담수의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제21회 전국 한시 백일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담수회가 주최하고 아양음사가 주관하여 모처럼 이곳 아양루에서 열리게 된 한시 백일장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린 바입니다. 한시의 활동은 옛날부터 선비들의 풍류생활에 으뜸가는 덕목으로 많은 유림들이 선망하는 학문입니다. 오늘날 한시 동호인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전통 문인인 한시를 문화인 한시를 이어가기 위하여 정성을 모아가고 있는 한시 동호인 재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 바입니다. 또 하나 걱정은 이 동호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런 걱정도 합니다. 특히 오늘 백일장의 시제는 축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팔공산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하는데 도움되는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1회 전국 한시 백일장이 후세에 길이 남을 우수한 작품이 탄생되고 한시 동호인이 저변을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전국 한시 백일장을 지원해준 경상북도와 쾌적한 공원 시설을 제공해준 동대구 동구청에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담수회의 전국 한시 백일장이 앞으로도
무궁하게 발전하고 한시 동호인과 유림재현이 건승을 기원하면서 경례사에 가름합니다. 좋은 작품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학 회장님께서 오늘 한시 대회를 위해서 헌성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101장의 고선위원 위촉손입니다. 101장을 주관한 아영음사 사장께서 고선위원을 발표하시고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창원에서 오신 우산 남상순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주에서 오신 소농 고현우 선생님. 예, 다음에 대구의 송파 원종숙 선생님. 위촉장 송파 원종숙. 사단법인 담소회가 주최하고 아영음사가 주관하는 제21회 전국 한시 101장의 고선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사단법인 담수회 회장 서정학, 담수회 아양음사 사장 김기찬. 위촉장 고현우.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남상순. 내용은 같습니다. 네, 오늘 고선위원으로 수고하실 세 분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101장의 시제인 축팔공산 국립공원 성격에 따른 아군 다섯 자 중 산, 간, 반에 이은 경령과 미련 두 자를 아영음사 사장께서 추첨하여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 아영음사 회장님. 아, 담소회 회장님, 그 다음에 거창 회장님, 악길간, 예, 악길간. 다음에는 예, 한가할한.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선님 세 분께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넉자를 제가 만들었는데 돌아올 환자하고 아롱일 반자하고 그래 넉자를 넣었는데 예. 한갈 한자가 정구에 들어가고 말구에는 앞길 간자가 들어가도록 그래 붙이겠습니다. 네, 세 분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제는 축팔공산 국립공원 성격, 아부는 산, 간, 밤, 함, 간이 되겠습니다. 예. 경연이 한가할 한자, 미련이 악길 간자. 예. 이어서 101장 작시에 따른 고선위원이신 송파 원종숙 사백께서 유의상을 공지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범죄, 그 다음에 항직은 시에 대한 가장 정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항이
범죄, 항지, 그 다음 실제, 이건 이제 위젠데, 제목하고, 이제 끝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대불화. 그 다음에 이제 삼자고 삼자편은 너무 기본적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첩자, 첩이, 공효, 학설, 또 심지어는 수보는 지금이 강조를 안 해도 다 그거 봅니다. 두 군데 또는 세 군데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네 군데 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보통 잘 안 행하는 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고평하고 고칙은 있어야 안 되겠나. 이게 시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고평, 고칙.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 두 가지를 그거는 다른 시회에서도 안 하는 거를 오늘은 이거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시제가요 파공산이 이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다 하는 걸 그걸 축하하는 뜻이니까 그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제 축하하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 있는 그 설명 글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래 하면은 원만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무슨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내가 아는 것 이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팔공산에는 많은 사찰과 암자가 있고 많은 봉오리가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세 가지 이상 쓰게 되면 이게 수보에 해당되는지. 수복하는 것은 숫자에 대한 수보지 뭐 저 산을 많이 쓰고 그런 거는 관계없고 의첩이 되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수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보는 단순하게 숫자가 몇 군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집어까지는 안 봅니다. 집어는 안 보고 의첩이나 또 이제 그 뜻이 이제 여기도 해당이 되고 저기도 해당이 될 때 그거 이제 그런 것을 보지 그 이제 뭐 집어라고 막 땅을 막 여러 개 썼다 하는 그건 안 되고 꼭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팔경이라든지 또는 뭐 육경이라든지 있으면 이거를 전부 다 그 저 비비마다 다 쓰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신은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기승전결에 맞춰 해야 되지 끝에까지도 뭐 전부 그 각자 나누어가지고 그 경을 다 했는다든지 이런 건 안 되듯이 그러나 오늘 여기는 경이 아니니까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이제 낙동강 가면은 저 태백산부터 김해까지 가는데 황지 같으면 고고대 가면 황지청 가는데 우리는 이제 크게 말하면 낙동강 전체였는데 우리 금호강도 동화사에서 내려오는 물도 팔공산부터 금호강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금호강도 팔공산 국립공원 안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작은 개울 뭐 위천 남천 가는 거 포함합니까? 그거는 금호강은 넣는 것을 그거는 이제 시의 기술이라 할까 시의 묘미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팔공산 그 저 정상에서 흐른다 하면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래 그거는 시인의 아주 그거 시의 맛을 요를 살리면 얼마든지 넣어도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일월산이 했을 적에 일월산 안에 가면 낙동강도 조그만 겨울입니다. 근데 이게 낙동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이 전에 있었어. 우리 이제 금호강은 어떠지 팔공산 물이 큰 물이 내려가니까 금호강도 팔공산에 소속될 수 있다 이런 뜻을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예,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강을 한자가 다른 닦아나 말이 될 수 있습니까? 한가할 한자는 아름답다고 할 때는 그 아래 위로 그 도와주는 말이 될 때는 아름답다고도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로 쓰이는 내용은 한가하다. 또는 한가 한자가 사이 한자로도 쓸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래 쓸 수 있다고 해서 사이 한자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로 글 보통 내용 된 것이 사회관자로 뜻이 잘 된다면은 그거는 사회관자로도 뜻을 대대 한다 한으로 쓰는 것이 가장 옳다. 오늘 시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글귀가 아름답다고 꼭 될지게 그 한자 한자하고 그 뜻이 될 때에는 그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고는 1시까지 접수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고가 접수되는 대로 그 중식을 배불하고 기념품을 드리도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 씨, 정상수 씨는 어디 갔노? 저쪽 한자 가 있지. 재수 아직? 어. 다 됐어. 난 다 됐어. 다 했나? 네, 한 번 더 하자. 그때 예뻐 말지. 너무 그만 참여해 있는데. 됐어. 네. 아, 잘 먹었다. 찍을 때에 못 찍었구나. 예, 잠시 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아양루 탐색이라는 주제로 담수의 부회장을 맡아 계시고 직전 아양음사 사장을 역임한 대구대학교 교수 출신이신 명예교수이신 강수균 박사님이십니다. 강수균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강수경입니다. 제가 참
사회주의로 강의가 좀 말을 걸터박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막 이런 한문학 박사가 돼야 되는데 박사는 박사인데 한문학 박사가 아니고 앞에 계시는 저 우리 이산 이영호 선생님한테 처음 이제 한시에 입문해서 겨우 한 10년 조금 넘게 한시에 그래도 마침 요번에 여태 제가 제일 했던 그 아야문서 사장 그 3년간 한 번도 그 역질 뭐 때문에 두 사람에서 모이지 말았고 그래서 그 아양로에서 행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대일장으로 그렇게 3년 하고 이제 또 5월 말이 임기가 돼서 마이크를 좀 강성 기창 선생한테 회장을 맡기고 제가 강의는 생각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많습니다. 우선 요 아양루에 대한 이름부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죠.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 금호강 건너가는 다리가 아양교입니다. 아양교고. 그럼 이 산 이름이 또 아양산이가 뭐 이름 묻는 사람은 그렇게 이 산은 구령산입니다. 이 산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산은 구령산이고. 그래서 다른 책을 찾아보고 또 여기에서 신간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종자기와 다시 참 살아났구나 하는 그런 그 시판 내용의 그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추측하고 지금 아양루 누가 기름하고 그 일치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다른 분들이 자꾸 그 아양루가 어디가지고 아양루가 됐나 하면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옛날에 종자기와 배나가 우리를 지은 그 알지자 소리는 그 지음 친구에 대한 그 고사에서 그 산하 수양, 산하 수양에 대한 그 아와 양을 따서 아양으로 했고 또
시판 내용에도 보면은 종자이와 백악의 그 아름다운 그 우정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 시판 내용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전에 저 앞에 그 아양교 하는 그 내용도 제가 어릴 때도 그 아양교 다리는 있었고 또 여기 밑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이런 아파트가 그때 들어서기 전에 아주 좋은 스케이트장이 되어서 우리 뭐 대구시에 빙상대회나 이런 걸 하면은 전부 여기 와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상도 많이 타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전에 이건 잘 모르겠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여기 이제 아양로가 처음 생길 때에 그 시판을 쓴 그 창립 시인이 저 아래 그 돌 비석 뒤에 그 새겨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 틈이 나면은 이 프로필을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방법으로 이제 탐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요새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는 분이 몇 분 계시고 그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서 혹시 여기 오신 우리 사배님들의 그 조상이나 또 친인척 되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다시 정보를 모아가지고 작가들에 대한 그 프로필을 좀 자세히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그 아양로에 걸린 그 시판에 대해서 뒤에 그 교대 2페이지에 보면 교재 2페이지에 그 시판 위치를 그 번호로 해놨는데 있는데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시는 한두 편 정도 그렇게 하고 그 위치를 그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 우리 아양로에 올라가서 그 도봉강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제일 혼자 붙인 번호 순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서서 우리 아양루에 올라와서 두목을 바라보면 제일 왼쪽에 1번 그 1번이 누구냐 하면 그 앞에 그 나산 김정수 선생님 그 시판이 거기 걸려가요. 그 다음에 2번이 보면은 청한 이세호 선생님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산 김정수 선생님, 청하 이세호 선생님 이렇게 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네이버이나 이거 검색을 해봐도 없어요. 잘 못 찾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 문파 최준 선생은 우리가 거기 저 경주 그 최부자집 그 출신이라서 그 나옵니다. 뭐 본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1번 허규 선생님도 제가 잘 모르고 5번 운거 강봉희 선생님도 이 같은 강가라도 제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설롱 이선구 허규 선생님 그 다음에 7번 서남 한규용 순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강을 보면 7편 시판이 이렇게 걸려져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좀 부실하지만은 그래도 그 시판을 읽는 데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아마 우리 또 예서체로 다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판에 보면은 아주 그때 당시에도 명필로 그 쓰던 글씨는 우리가 모르는 글자도 많고 해서 제가 많이 묻고 그렇게 했는데 좀 오식도 있고 제가 번역 잘못된 데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예, 그런 순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8번이
이곳 방면 이쪽에 경찰 이름이 통천사입니다. 통천사 쪽으로 보면은 뭐 8번, 9번, 10번 이런 순서로 그 시판이 걸려서 거기 13번까지 그 6개를 시판이 있지요. 그런 순서로 그 제가 편집을 해놨고, 그 다음에 14, 15, 16은 올라가셔가지고 정면적으로 이쪽으로 보시면은 뭐 14번, 15번, 16번 심판이 바로 요 계단이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폭포 있는 쪽으로 보면 17번, 18번, 19번, 20번, 21, 22 이런 방향으로 제가 번호를 붙여서 순서 편집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돌려서 또 정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 동쪽 제일 끝에서 23, 24, 25, 26, 27, 28번, 18번 이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상양문 기불이 있고, 그 양쪽으로 30, 29, 30, 31, 32. 이런 순으로 전부 시판 32개를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위치는 이 그림을 참고하시고, 다른 날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상고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러면 1번 그 나사 그 김정수 선생님에 대한 그 시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잘못되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좀 그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천재방망 대방성 천년 위에 그 한자로 그 현판에 쓰인 글씨하고 밑에 있는 글하고 두 번, 세 번 제가 본다고 봤는데 뭐 맞는가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천년 동안 금호강은 아득히 멀리 흐르고, 그 다음에 금선 역감 5월. 그래, 금선도 이거 신선성자를 뭐 제가 밑에 봉, 금선은 뭐 밑에 각주에 보시면은 금선, 금고 금하고 신선선하고 위에 글자하고 같은 글자다. 그리고 금선, 금고 타는 신선, 오은은 또 이리 해주신 한시. 오은성 하는 게 또 다른 말로도 뭐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 금고전 신선 내리시니 한실성이 되었네 이렇게 옳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뿌룡쟁이 이 산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산이 뿌룡산이라 그랬으니까 뿌룡쟁이 문상치 위에 시판하고 잘 맞는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로범비 야욕도 쌍혀오라비는 들판으로 날고 예, 옳은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유강강 승한벽 사랑스러운 강빛은 승부 위까지 부르고 그 승한벽이 내가 무슨 일인지 아마 그 잘 몰라서 여러 사람한테 물으니까 아마 그 호계 삼소에 대한 그런 보사하고 그런 관계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궁 천압 수평 아득한 하늘이 눌러서 나무의 키가 가지런하구나. 비연 응사 영광수 홀로 우뚝 쓴 모양은 신령한 빛을 머금었으니 자여군년 영세면 군년들과 더불어 이름이 영세토록 남겠네.
혹시 그 1번 나상 김장수 선생님 시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나 그 질문이 계신 분이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그 뒤에 그 3번 그 문파 최준 선생님 시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그 상고를 해보니까 아마 이 시판하고 이 아양물을 짓고 하는 게 그 1956년이 이걸로 그 이 시 속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56년도에 이 저 고령산 땅을 사고 또 누각을 짓고 또 그 앞에 다른 그 연역 책에 보면 이 건강이 아마 동료 그 친구들의 그 돌아가신 분 제사 지내는 제각도 있어서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뭐 새로 누각도 다시 짓고 뭐 그것도 없어지고 그러고 사방에 여기 저 기둥에 주련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주련인데 주련 글도 온전하게 지금 다 보관이 안 됐고 글자가 몇 자가 없고 그런데 그 주련도 우리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지금 뭐 동문청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없다 그러고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뭐 무슨 저기 대화를 뭐 왜 하고 하려고 한번 그 직원들이 모르니까 또 우리가 가서 뭘 이렇게 하고 뭐 굉장히 좀 귀찮은 손님이 와가지고 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 다음 대화가 잘 안 돼요. 뭐 알뜰히 뭘 해가지고 좀 어떻게 조상들이 했는 걸 잘 좀 그래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서로가 이제 좋고 이럴 텐데 그런 게 없고 해서 그 말하기가 상당히 그리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파 선생님에 대한 그 시를 한번 보고 그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주 군선 병립성 뒤에 위에 그 시판에 있는 글자하고 밑에 그 군선할 때 병립성하고 그 글자가 다르지. 그 다음에 천추 불후 차루명 천추 불후 이누두 이 무대의 이름을 제품으로 그런 아양로 이름을 붙이네. 그 다음에 청의조율 강선제 무대의 조화로운 광물소리 들리고 세약방공 골비평 방공의 소송 기세는 독수리 모양 같구나. 그 밑에 그 강에 배를 띄워놓고 아양루를 쳐다보는 아주 기세가 우뚝하고 사방에 날개가 번쩍 들리고 아주 참 저 경치가 좋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에 돈을 많이 들여 만든 옆에 그 폭포에도 막 그 분수도 올라오고 남쪽에서 보면 참 뭐 여산 폭포처럼 막 아주 은하수에 걸린 그런 폭포가 막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돈도 구청에 뭐 많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자연 폭포가 아니고 일본 폭포인데 오늘 같은 날 그래 좀 먼 데서 오시고 한 손님들한테 그렇게 자랑도 좀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뭐 자꾸 아양농사에서 뭐 오고 하면 와 자꾸 두탕을 해서 어제 그저께도 여기 밑에 저 철망이래 이제 해놨습니다. 하도 그 노숙자들이 여 밑에 자고 뭐 이래가 그것 좀 예방하라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철망을 건드려고 쳤는데 그 사람이 또 뭐 딴 데 갑니까? 여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 오히려 더 뭐 어렵게 돼요. 우리 회장님이 와서 참하고 뭐 뭐하고 자꾸 부탁하는 쪽에서만 와 그거 안 해주노 그런 얘기고 저쪽에서는 아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게 전부 그 어려운 얘기 뭐 그렇게 저 얘기하러 하는 그런 얘기가 서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말이에요. 요 풀을 깎는다든지 청파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동부천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경치는 그림 속에서 나오고 산이 닿은 곳에는 봉래산이 거울 속에 비치네. 그 다음에 2로 오족하는 늙은 우리 무리들은 자랑이 좀 과하지만 천구에서 붉은 황하를 보는 것 같고 우리 금호강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문파 선생님은 우리 뭐 잘하는 경주 최부자집 자손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검색을 해보면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사한 거는 네 분 말고는 지금 전부 프로필에 대한 그림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 돌비석 뒤에 그 생연하는 이름만 있고 또 그 이름은 또 누가 정을 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그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그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가 어려운 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 우리가 하는 지금 우리 말하는 거는 내 욕심이고 또 실제 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가 봅니다. 제가 일일이 자세하게 이렇게 32편의 시판을 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도 번역이 제가 봐도 모르겠는 게 많아가지고 그 국학진흥원의 그 교수들한테 물어보고 뭐 온갖 글에 다 해도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돌아가셔서 제가 그 잘못한 거 이런 것을 꼭 그 기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강의는 뭐 이상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뒤에 분이 안 들려가. 뒤에 분이 안 들려서 지금 내용을 아셔야. 제가 좀 배운 것은 없지만 합봉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석일 합봉집에 보면은 아양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양노에 대해서 또 시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충청도 아산입니다만서도 여기 와서 여러 참 명가들의 그 문집을 조금씩 조금씩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양문서하고 연관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교수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이런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저 학본 문집을 자세히 못 읽어가지고 그래 그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 계십니까? 질문 없으면은. 그럼 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 원거리에서 오신 사모님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 또 만나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참았습니다. 예 우리 계상 교수님께서 이게 참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는데 자료가 이번에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요거를 저는 아양노 안에다가 하나를 게시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오면 이걸 읽어볼 수 있게 그걸 좀 하나 좀 비치를 한번 해놓으면 좋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또
문화재라서 내가 동부청에 가서 그 관광과정하고 인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에 남대문 그 화재 사건 이후로 문화재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 지금도 그 아니 우리가 미리 오늘 행사한다고 오니까 뭐 라면도 그 무슨 그걸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거기다 하고 그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요거 참고를 해서 이걸 해가 걸어놓으면 이게 또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가지고 잘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건전한 말씀이 계신 분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오셔가지고 생산적인 말씀이나 건의할 사항이나 그러면 서로 토의할 사항 마이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도 좋습니다. 예. 고선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유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시에별로 뭐 특별한 공지할 사항이라든가 그럼 자랑할 사항 뭐든지 좋습니다. 마이크가 사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안동에 사는 이창섭입니다. 예. 전 연가 수혜자이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좋은 좋은 곳 또 우리 강수경 전 회장님 또 박사님 좋은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우선 우리 시내도 남수의 명성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저는 똑바른 얘기로 이제 그 시내에 조금 퇴보한다 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며 회장 그 장원이 1명이고 차상 2명 차하 3명 저 욕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쇠퇴해가는 이 마당에 전보다는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대구 담수에 많은 인원도 대구 담수에 많은 인원도 한 수당이 한 5, 6,7명 하고 장원 1명, 예, 차상 2명, 차하 3명 그래 걸맞는 행사를 다음 앞으로 돈이 시에 도에 안 나오거든 회장단에서 꼭부터 어이들어 자비라도 해서 좀 멋진 게 정말 담수에 예 시에 닿게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이 두 배 없어 함부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의견에 동참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소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안동에서 이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새 회장님이나 그러면 관련되는 자치단체와 하여튼 수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른 거는 다 맞는데 우리는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저 지금 현재 경상북도 지원을 옛날에 경상북도 대구시 할 때 원래 아양법사가 한 80년 안 되신 역사로 우리 저 담수의 역사가 그 전에부터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대구시에도 뭐 지원을 좀 받고 뭐 하자고 그리고 코로나가 와버가지고 아무 뭐 그게 진척이 안 되고 그런데 오늘 그 우리 매정님 하시는 말씀을 잘 그래서 회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또 우리 아양음사 사장님하고도 또 인원도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합디댕기가지고 그래 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담수회가 하는 일을 잠시 뭐 들으실 분 듣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우리 서정학 회장님께서 32대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앞에 지난 60년 동안 13분의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서정학 회장님은 취임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담수의 모든 사업과 활동 그리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일들이 성과를 극대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회원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담수의 사업이나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일이 우리 회원들만 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자 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60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회장님 말씀은 600년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60년을 할 수 있도록 담수회가 영속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회장님의 강조 말씀입니다. 제가 사무처장을 작년 1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만 저도 밖에서 담수회를 대충만 알았습니다. 제가 유림단체에 공직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만 유림단체 22개 단체에 회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에 영남 지역에 유림 출입하는 어른들은 얼굴은 대충 한 반 이상은 제가 익은 얼굴들입니다. 우리가 담수에서 하는 일이 첫째 제일 큰 사업이 담수 평생교육회입니다. 담수 평생교육회는 11개 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원에 매주 출강하시는 분이 10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제가 무자생 4, 8년생인데 저보다 젊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70대 중후반, 80대, 90대까지 우리 담수에 공부하러 오신 분이 매주 1000명씩입니다. 그리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평균 200명입니다. 그 200명들이 대부분 보시면 경제력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강의에 와서 10시부터 2시간 듣고 점심끼리끼리 모여서 사잡 숙고 인근의 미도다방이라든가 인근 찻집에 가서 차 한잔하시고 그러면 소주 한잔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입니다. 다 형편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구 양양시 일대 미도다방을 한 연매시장 일대 담수회가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중구청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1000명, 하루 200명의 어른들이 와서 점심 사 먹고 차 한잔 하시고 소주 한잔 하시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평생대학이 4개 반 있습니다. 수요반, 목요반, 금요 오전반, 금요 오후반 4개 반에 평균 200명 됩니다. 그럼 800명 아닙니까? 그리고 담수 문화교실에 7개 반이 있습니다. 한시반, 주역반, 고문진보반, 경서반, 서예반, 음악반 4, 50명씩 해서 하여튼 1000명이 매주 공부하러 나오십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발간 사업입니다.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아 하는 것에 담수해보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은 각 가정에 배달됩니다만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담수해보가 발간이 됩니다. 요거는 대구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담수지 금년에 52집이 나옵니다만은 지난 52년 동안 줄곧 발령하는 것이 담수지입니다. 아메 유림지로 종합지로 담수지가 역시 제일 오래됐습니다. 담수지 말고 있는 것이 유학과 현대학과는 박약회 중앙에서는 못하고 대구 지에서 박약회에서 유학과 현대를 한 20년째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중앙에도 서울에 본부를 둔 단체에서도 이런 잡지가 계속해 나오는 것은 대구뿐입니다. 담수에서 담수지가 52집 이것은 경상북도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한 평생교육은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갑니다. 또 하는 것이 청소년 인성교육과 전통예절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각급 학교에 신청하는 학교에 우리 담수회에 평생교육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절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을 신청하는 학교에 파견해가지고 경북은 경북교육청에 지원받아 하는 경북지역 각급 학교, 그리고 대구는 대구시에서 지원받는 예산 가지고 대구시 내 각급 학교에 우리 우수한 강사진을 파견해서 인성교육과 전통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유림지도자 육성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는 군위지역에 한반마을, 한반마을이 천년마을입니다. 천년세거지가 제가 알고는 한반마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600년, 500년, 600년, 700년까지는 있습니다만은 800년 된 마을도 잘 없습니다. 한반마을은 천년이 넘었습니다. 제2 석굴암, 그러니까 함께 한반마을 부리 몽시들이 그 자리에서 세거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마을을 갔다가 그 다음 군위가 TK 신공항도 들어서고 또 경북에서 금년에 대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위 군청에 가서 군위의 여러 가지 현황을 브리핑을 받고 또 그 인근에 김수환 초계경 사랑과 나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시설을 둘러보고 김수환 초계경 생가를 둘러보고 오다가 지금 다보동 6.25 전적 기념공원에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6.25 때 공헌한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동상이 우뚝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제막을 했는데 동상에 참배하러 오는 관광객이 한 10배쯤 늘어났답니다. 동상하면 사진 찍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유림 지도자 연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엑스코에서 1500명이 모여서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 전에 회장님을 모시고 홍준표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도 가니까 항일운동도 하셨고 8.15 조국 광복도 하셨고 6.25 때 조국 수호도 하셨고 조국 근대화, 민주화, 새마을운동 그리고 오늘날 선진조국을 만드는데 주역들이 현역에서 은퇴한 원로들 모임인데 회장 시장님 이런 데 꼭 한번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아래 행사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는 유림 소통 공감 토크를 1시간 이상 진행했습니다. 좀 그날 홍 시장이 좀 격해서 좀 강한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이든간에 홍 시장의 그 구상이라든가 의지를 우리 유림들하고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담수의 조직이 60년인데 사실 우리 담수에 이어 다 외지분들 신도만은 영남학통의 도학정신을 이어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출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태계하고 남명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또 겹치는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영남 유림의 우뚝한 양대 산맥 아닙니까? 태계학, 남명학이 대구에서 만나고 겹치다 보니까 대구가 유림의 본산이 된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흔히 무슨 뭐 보수의 본산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담서회가 본산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그리고 서부 경남을 포함한 영남 유림의 여론을 형성하고 조성하는 조직이 담서회입니다. 그 담서 옆에 미도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습니다. 미도다방이 100년이 다 됐습니다. 미도다방의 주 손님이 담수의 대구 유림들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그리고 서부 경남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 여론 형성하는 곳이 담수회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인사하는 곳이 물론 언론기관에도 가집니다만 담수회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인사하러 첫 번째 오는 곳이 담수회입니다. 하여튼 우리 담수회가 60년 전통에 걸맞는 그런 위상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 우리 사백님들 도와주시기 바라고
오늘 특히 팔공산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금호강을 건너서 우리 팔공산 국립공원 대구 경북의 자랑입니다. 또 대구의 위상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근데 지금까지는 팔공산이 사실 대구 팔공산이 못 되고 경상북도 팔공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금호산이라든가 뭐 주황산에다가 골골마다 좋은 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팔공산을 사실상 방치한 상태였고 대구는 대구 팔공산이라고 했지만 대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에 접근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대구 팔공산이 되었으니까 또 오늘 특히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으로 시제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와서 팔공산의 정체성과 위상을 영원히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이 발굴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담쇄하는 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입장으로서 두 분 외래에서 오신 고성관님한테 고성격을 하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 지금 평을 하시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감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나오면은 옷을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잘 못됐고 그리고 또 그 글 내용도 보면은 옛날하고 지금이 달라가지고 많이 변경된 점도 있고 그래 오늘 받는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얘기했던 그 첩자라든지 자부전도 상당히 나왔고요. 대불합도 상당히 나왔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평이 어느 백일장에서든지 그렇게 심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안 하는 건데 책에 보니까 오히려 한빛이라든지 고평이 이게 우리 시 있는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으시면 좋겠나 이래가지고 그걸 넣었는데 거기에 해당이 제가 좋은 글인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자부정 중에도 잘못 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못 써가지고 특히 글자에 보면 교남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몇 한 변에다 써야 되는데 40변에다 써가지고 잘못된 경우 때에 따라서는 누구라고는 그거로 그 이름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 장원 그 순서까지 그 대열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자면 고성관 그 저 말씀 중에 고성관 세 분 중에 해당되는 시회나 또는 그 지역의 사람은 장원에서 제외하자. 그리고 혹시 오늘 그분들이 장원 실력에 올라가서 장원 될 수 있었음에도 혹시 장원이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감춰지기 때문에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그래가 나중에 뜯어가지고 이래 정리도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감히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이 곡선은 여러분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면서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좀 의심될 때는 그래도 세 사람이 그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 그 의견을 존중해서 두 사람이 좋다 하는 쪽으로 그래 해서 그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혹시 잘 못되거나 그것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고성평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먼저 장원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장원 시상은 우리 담수 회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시상하시겠습니다. 서정학 회장님이 나오시고 장원자는 손동익
예, 3장 장원 성명 손봉익. 예, 사단법인 당수회가 주최하고 아영음사가 주관하여 대구 아양로에서 개최한 제21회 전국 한시 101장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사단법인 담수회장 서정학 담수회 아영음사 사장 김기찬 부상 상금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 네. 상금은 넣어야 합니다. 상금은 통장으로. 네. 상금은 은행으로 네, 지급되겠습니다. 포항 손봉익 자원관리사. 이어서 차상 시상은 우리 영사 사장님께서 직접 하겠습니다. 안동의 정상호님 나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3박. 3장 차상 정상호 내용은 앞에 왔습니다. 정박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금은 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리 올라간다. 예, 이어서 차하 대구 민경선 나와주시고 3장 차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상금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사진 예, 사진 찍고 나왔어요. 예, 저도 저 연달아 쭉 100장 가봤는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찬방 계속 부르겠습니다. 찬방 문경 고근환, 그 다음 문경 강종대, 대구 김국중 쭉 10명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김국중, 대구 최성수, 최성수님, 존진선 선생님부터 대구 이응춘, 이응춘 예, 부른 순서대로 쭉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김교희, 서울의 김교희님 와주시고 예, 그 다음 경남 김수길, 경남 김수길, 포항 이환식, 포항 이환식, 그 다음 포항 장문수, 포항 장문수, 그 다음 대구 신복균 이상입니다. 이상 1명입니다. 예, 3장 찬방 사단법인 당수회가 주최하고 아양사가 주관하여 대구 아양로에서 개최한 제21회 전국 한시백일장에서 도서와 집상하였으므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사단법인 담수회장 서정학, 담수회 아양사 사장 김기찬. 네. 쭉 순서대로. 네,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쳐주시면 장수합니다. 그 다음 강중대 김 강중대 강 문경 강중대 그다음 배우 김국중 최성수 최성수 예 배우 최성수 그다음 배우 이영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서울 김효희, 김효희. 그다음 경남 김수길, 경남 김수길. 그다음 포항 이한식, 포항 이한식. 그다음 포항 장민수, 포항 장민수. 그다음 대구 신복균, 대구 신복균. 저 회장님 너 뽑은 수고. 상금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시고 예, 네, 가장은 20명입니다. 가장 20명은 10분씩 하겠습니다. 대구 배충섭, 대구 배충섭 나오시고, 대구 김병련, 대구 김병련, 부산 예병한, 부산의 예병한, 부산 예 김병련 나오시고, 부산의 예병한님 나오시고, 부산의 조현도님, 조현도, 조현도님. 조현돈. 네, 창원의 곽철륜, 창원의 곽철륜. 대구의 홍혜수, 대구의 홍혜수. 안동의 하종팔, 안동의 홍혜수. 안동의 하종팔. 부산의 예성해, 부산의 예승해. 포항의 김석현, 포항의 김석현. 영주의 이창경, 이창경. 네. 삼장 배충섭 가자. 사단법인 담수회가 주최하고 아양사가 주관하여 대구 아양로에서 개최한 제21회 전국 한시 101장에서 도서가 집상하였으므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사단법인 담수회 회장 서정하, 담수회 아양사 사장 김창, 상금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구 배충섭 주관하시고 대구 김병년 상받고 물러. 부산의 예병한, 예, 부산의 조현도, 창원의 곽철륜, 대구의 홍혜순, 차례자는 수고. 그 다음 안동의 하종팔, 하종팔. 부산의 예승해, 부산의 예승해. 산 지을 때 포항의 김석현, 영주의 이창경. 네, 이상 열 분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할 때 회장님 나오셔야 됩니다.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중앙에 같이 가야 같이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됩니다. 요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열 분을 부르겠습니다. 문경의 이종문, 구미의 신동필, 상주의 우희대, 대구의 김태수, 대구의 박정우, 대구의 박정우, 안동의 권오신, 안동의 권오신, 경주의 김경훈, 경주의 김경훈, 대구 신문수, 신문수, 수원의 김주식, 수원의 김주식 씨 나오셨어요.
포항의 최재란. 예, 포항의 최재란의 차례. 예, 차례대로 부르겠습니다. 문경 이종문, 구미 신동필, 상주 우희대, 대구 김태수, 대구 박정웅, 안동 권하신, 경주 김경훈, 대구 김문수, 수원 김주식, 최재란, 포항. 그렇습니다. 예. 성장 가자 배충석, 배영원 앞장과 가서 이종문 이종문 아 참 이 이종문 예 님부터 예 예 그다음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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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예 예 예 아, 차례상을 해야 돼. 김덕훈, 그 다음 상주의 우희대. 우희대. 그 다음 대우 김태수. 대우의 김태수. 태식, 태수, 태수. 대우의 박정우. 안동의 권오신. 경기의 김병훈. 네. 대우의 신문수. 수원의 김주신. 수원의 김주신. 그다음 포항의 최진학. 예, 이상 기념촬영 우리 회장님 한 분 같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영사 사정 가운데 계시고. 예. 예, 이상으로서 시상 증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에는 아영사와 함께 내년도 제22회 전국 한시 백일장은 좀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와, 이걸로 안 썼노? 예, 어르신 분들이 앞에 오래 서 계시지 않도록 자, 앉아 계신 분들 전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